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일부러 조종해서 쉽게 실거래가를 띄우는 사례를 12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. 1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정인의 거래가 반복되고 그리고 신고와 해제가 이뤄진 의심스러운 사례가 총 821건이 확인됐다고 하네요.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겨우 12건밖에 적발을 못했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점이죠. 그리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적발할 수 있었던 게 지금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12건 적발, 글쎄요,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은 12건 뒤에 0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. 그 사례를 한번 봤어요. 공인중개사분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 공인중개사, 아마 기본적인 그 중개사분들이 지켜야 되는 뭐 신의 성실이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의 요즘에 전문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. 또 특히나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냐, 과연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공인중개사 하냐,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. 시세가 2억 4천만 원인 그 친척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요, 주변에. 근데 이 그 아파트를 딸 명의로 매수를 한 거예요. 거기에다가 가격 신고를 7,500만 원을 높인 거죠.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들의 시세 변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이게 3억 1,500만 원으로 했다가 또 해제를 합니다. 그다음 다시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. 결국은 최종적으로 1억 1천만 원으로 신고를 한 거고 뭐 많은 프롭테크나 뭐 여러 가지 포털 같은 데서는 또 신고가로 기록이 되겠죠. 그다음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신고가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공황장애라는 것도 발동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로 보여지는 거고 또 공인중개사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나 중개 역할까지 다 해버린 거죠.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 안에서 딸과 아들에 대한 그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요. 또 계약금까지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토부가 좀 적발을 한 건데 이런 사례들이 12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이분들의 실력을 좀 더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력이 좀 너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네요. 네, 제가 다 통쾌하네요. 네. 그 조사 대상 건수를 보면 방금 12건 그 적발 건수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전체 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가 71만 건이 조사가 됐어요. 네. 조사 대상이 71만 건인데 그 중에 이제 12건만이 그 혐의가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고, 지난해 패닉바잉, 뭐 영끌,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, 이제는 신고가도 못 믿겠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신고가도 사실 이제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 이제 거래 신고가 이제 잔금 지급일 이후에 60일이 지나면 이제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,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이죠. 올해는 이제 30일이 지나면 신고를 해야 되게끔 그 규정이 변경됐고요.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가 또 2,420건이 있었습니다. 이 중에서 자전거래 허위 신고 의심 거래가 12건이었다는 얘기인데요. 기획단은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그 인적사항을 봤을 때 특수관계이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족관계인 거죠. 네. 계약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살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. 자전거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속여서 그 높아진 시세에 또 제3자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. 네. 이게 근데 그 중개업의 문제라고만 하면은 좀 혼란이 덜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에서 물건이 없고 매물 부족이다 보니까 분양 시장을 바라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분양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특히나 이 분양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이런 형세들이 지금 분양 대행 회사가 아파트 두 채를
대표이사 명의로 이제 매수를 해요. 거기에다가 또 3자, 아까 지적하신 3자에게 6,500만 원을 높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또 거래를 또 해제를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국토부의 그 거래 방식에 대해서 국토부가 얘기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을 했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또 이 거래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과태료 처분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과태료로 가야 되는 건지 벌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과태료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전과 이런 거에 안 들어가죠? 네. 그죠? 뭐 벌금 이상 돼야지 네. 그런 부분인데 너무 약한 거 아닌가. 단순히 숫자로만 뭐 몇 천만 원이다 몇 억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떠나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좀 처벌에 대한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. 아무래도 돈 내고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예, 지금 대표님 되게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 그 과태료 규정을 보니까 허위 신고의 경우에 과태료 최상한선이 3천만 원 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런 자전거래를 통해 실제로 실거래가가 조작된 경우가 28건이 발견된 남양주시가 있습니다. 네. 3기 신도시 예정지인데 현재 한 실거래가가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남양주시에 많이 있어요. 네. 근데 만약에 그 여기에서 17% 정도 가격이 높아졌다는 게 국토부의 조사 결과인데 이것을 적용하면 대략 한 1억 넘게 2억은 좀 안 되는데 이 정도의 가격이 부풀려진 것인데 네. 그럼 1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고 과태료는 3천만 원을 내면 네. 얘기해 주신 대로 남는 네. 장사란 말이죠. 그럼 이거는 뭐 불법을 조장하는 법인가요? 네. 제가 볼 때는 과태료 수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. 네. 미등기 경우에 그 과태료가 조금 높아요. 취득세의 5배인데 네. 만약에 뭐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은 대략 그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취득세의 5배면은 네. 1억 5천만 원. 네.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등기 요즘 미등기 한 사례보다는 이번 거는 이제 허위 신고에 네.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당국자들이 과태료 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. 싶습니다. 네, 이런 거래들이나 실거래가 띄우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양도세 중과라는 게 시장에서는 조세 중과가 일어나잖아요.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까지도 계산해 가지고 실거래가 띄우는데 전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. 네. 그러니까 이 과태료의 그 수위 그다음에 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뭐 벌금 수준에 뭐 전과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 수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주택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 고통을 하나의 기회로 삼고 뭐 중개사 분들이나 뭐 분양을 하시는 분들, 뭐 건설사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.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이분들도 12건 거래 아닐 것 같습니다. 좀 더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한 성과를 갖고 그러면은 뭐 기획단 규모도 더 키워질 수 있고 뭐 그럴 거로 보여지니까 뭐 서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네 소비자분들 아파트값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요. 국토부는 네. 좀 더 분발하세요. 네, 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.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.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. 머니 앤 더 시티.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.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. Show me the coming!